경북 청도 운문댐물을 울산에 공급하기 위한 관로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경북 구미 지역의 반대는 여전히 남아있는 걸림돌입니다. 또 운문댐물을 얼마나 울산에 줄지도 정확하게 정해져야 빠르면 2028년부터 운문댐물 공급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환경부가 대구와 구미, 경북과 수자원 공사 등 6개 기관장 합의를 거쳐 낙동강 유역의 맑은 물 공급 사업 계획을 발표한 건 지난 4월입니다. 2조 5천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오는 2028년까지 부산과 대구, 경상남북도, 울산 등에 투입되는 대형 SOC 사업으로 최근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울산은 청도 운문댐에서 43.8km의 배관을 설치해 울산에 부족한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울산 입장에서는 대구로 가던 운문댐에 물을 끌어와 식수로 공급하며 사연댐 수위를 낮게 유지하면서 반구대 암각화를 보존할 수 있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셈입니다. 하지만 사업계획서에는 운문댐에서 울산으로 얼마나 물을 끌어올 수 있는지 구체적인 공급량이 빠져 있습니다. 2025년 기준 하루 동안 울산에 필요한 물은 38만 9천여 톤. 사연댐 수위를 낮추면 하루 평균 13만 9천여 톤의 물이 부족하게 되는데 대암댐의 용도 전환을 통해 5만여 톤 가량을 공급한다고 치면 부족한 8만 9천여 톤은 운문댐에서 가져와야 한다는 게 울산시의 계산입니다. 따라서 사업 계획서상에 울산이 하루 9만여 톤에 달하는 물을 운문댐에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9만 톤을 다 가져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협상을 통해서 물을 많이 가져오는 걸 노력을 하되 우리 울산시에서도 자구책을 마련한 것도 필요하다는 차원이죠. 환경부가 경북 구미 지역의 반발 여론을 어떻게 잠재우느냐도 관건입니다. 운문댐 물을 받아쓰던 대구가 취소원을 울산에 내주는 대신 구미로부터 물을 공급받게 되자 구미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아무런 실익이 없다며 반발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는 안전한 물을 먹고 좋아라 하는데 구미는 그런 규제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 재산상의 이익이나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반구대 암각화 생태 복원과 함께 시민들의 식수 문제 해결에도 무게를 두고 있는 민선 8기 울산시가 낙동강 유역 물공급 사업으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